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등 행사에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장 비축유 방출 요청을 거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오늘 새벽 비가 내린 가운데 목요일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환자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22%가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어린이에게도 백신 패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먼저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이로써 4명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두 번째 확진자는 USC 재학생으로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부 지역을 다녀왔고 세 번째 확진자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이 부스터샷 접종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성인의 혈압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여성이 더 취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 발렛 주차장 인근에서 총을 든 절도범들이 운전자들을 협박해 10만 달러치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앰비언스 오페라를 운영하며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한인 노상범 대표에게 벌금 8,150만 달러와 징역 1년 하루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1억 달러로 전월보다 17.6%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테드 누네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초대 CEO로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 정부와 정책적 거리두기를 거듭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주택 정책을 바꿔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선수와 코치진 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 선수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102-90으로 꺾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스테이플 센터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각 지역에 따라 오늘 아침 출근 시간까지는 비가 내리고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두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동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USC 재학생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보고됐습니다. 이 학생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해 동부 여행을 다녀온 뒤 경미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았고 격리 중입니다. USC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학교 내 캠퍼스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는 서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LA 카운티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 번째 서아프리카 방문하고 돌아온 오미크론 확진자는 어제 저녁 늦게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지난 2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한 주간 어린이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2%가 넘는다고 집계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어린이인 셈입니다. 이 기간에 어린이 확진자는 모두 133,02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2,000명 많았고 17주 연속 한 주간 어린이 확진자는 10만 명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9월 초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할 때 코로나가 중증으로 발전하고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은 작지만 코로나 입원 환자를 연령별로 보고하는 주의 통계를 볼 때 어린이 환자는 1.7에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사망자도 물론 소수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 이후 지금까지 모두 미국에서는 974명의 어린이가 코로나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뉴욕시가 전국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기업 직원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들도 백신 패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식당 같은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KBS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서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처음입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박람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비상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Actions were taken today as a preemptive strike. Get ahead of this problem before it deepens. But vaccination is the central weapon in this war against COVID. 뉴욕시는 이와 함께 이른바 백신 패스 규정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인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도 앞으로는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아야 뉴욕시 내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도 실내 시설 이용 기준이 현재 1회 이상 접종에서 2회 이상 접종으로 강화됩니다. 반대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청 앞에는 어린이 백신 패스 적용과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Vaccine, he would wind up with myocarditis or even worse. So that is not a risk. 미국에서 지금까지 최소 18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11만 명에 육박하며 겨울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지난해 봄 코로나19 사태 1차 진원지로 뉴욕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변이 바이러스 발발과 겨울철 재확산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성인의 90%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다시 나타나면서 LA 보건당국은 요양시설 대상의 위생지침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주민과 직원은 매주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 요양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의 음성 결과나 항원 검사를 통해 지정된 기간 안에 음성 판정 결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1일 확진자 수는 1,103명,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주말 동안에 코로나 검사 번위가 축소되고 보고가 지연됐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일 토요일에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감염 우려에 프랑스와 요르단, 포르투갈, 탄자니아 이 4개 나라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기존 83개 국가에 더해서 안도라와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3개 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출국 하루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데 이어서 외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도 늘린 것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프리카 여행 제한 규정을 매일 평가하고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 25건의 오미크론 변이 양성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재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의 경우 이 재감염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남아공 대통령은 여행 제한을 비과학적이고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하면서 백신 불평등 해소도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전보다 훨씬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200명 미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탱주의 경우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감염 사례도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늘고 있다고 남아공의 한 보건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And now the reinfections seem to be more common, which suggests that the virus may escape some aspects of the immunity that we have to induce to protect ourselves after we get infected. 이 전문가는 또 남아공의 확진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인 만큼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But it appears as if the disease in those that have been vaccinated is relatively mild. So the message I think that needs to be out there is that if you can get vaccinated, you.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이유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비과학적인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선심 쓰듯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swing and jingle bell. 12월 7일 화요일 남겨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가는 빗줄기 맞으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는 출근 시간을 지나서 오전 중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져 보다 쌀쌀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진하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고 목요일의 낮 기온은 60도를 밑돌아서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의 낮 기온은 50도 중반까지 뚝 떨어져 완연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월요일에 내리는 비의 양은 최대 2인치가량까지 예상됩니다. 가뭄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2도 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1도, 낮 최고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Man,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사간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놀슨상입니다. 쉘던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놀선상 세풀베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선상입니다. 페어 록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슬롤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4번 놀선상입니다.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선상 라스 버지니스 로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아주사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선상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5번 사우스 선상 알티시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철도 사건 자고 일어나면 한두 건씩 꼭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최근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새벽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윌셔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3명이 강도단으로부터 이 주얼리를 비롯한 금품을 강탈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가치만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도단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정황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발레파킹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총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차량 절도가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이 LA 가운데 차량 절도가 가장 많은 3위에 올랐습니다. LAPD 통계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차량 절도가 연간 2만 건을 넘기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LA에서는 모두 2만 1,709대의 차량이 도난당했고, 매일 LA시 전역에서 65대의 차량이 사라지는 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차량 절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도난된 차량 14,150대였던 것과 비교해서 5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LA시에서 차량 절도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LA 다운타운, 같은 기간에 876대의 차량이 도난됐고, 그 다음으로는 보일 하이츠, 웨스트레이크, 벤나이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연방통상위원회가 직접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9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아마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시도를 받았습니다. 이는 애플, 비자나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등 타기업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 동시간 고객을 상대로 한 직원 사칭 전화 건수가 1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직원 사칭 전화 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한 고객들의 피해 총액은 2,700만 달러에 달하고,
평균 사기 피해액은 $1,000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는 미국인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애용하는 브랜드라 사기꾼들이 쉽게 전화사기에 이용하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주로 고객들에게 아마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과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은 LA 자바의 한인 업주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자바에서 대형 오리업체 앰비언스 어페럴을 운영하는 67살의 노상범 씨, 미국명 에드노 씨가 6일 거액의 탈세인가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드노 씨는 또 법정합의 일환으로 8,150만 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노 씨의 회사 앰비언스 어페럴은 지난해 돈 세탁과 탈세, 통관 규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노 씨는 각각 한 건의 탈세 혐의와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벨에어에 거주하는 노 씨의 케이스는 지난 2014년 9월 천여 명의 연방수사요원들이 자바를 급습해버린 멕시코 마약카르텔 돈 세탁 수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씨가 운영해온 오리업체 앰비언스 어페럴은 아시아에서 오리를 수입해 들어오면서 인보이스 조작으로 물건 가격을 8,260만 달러가량 낮춰서 보고함으로써 1,710만 달러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노 씨는 또 두 개의 매출 장부를 만들어 현금 거래만 기록된 장부는 몰래 보관해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에 누락된 세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1,6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 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앰비언스 어페럴은 2년 동안에 걸쳐 364차례에 걸쳐 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로 인해 총 1,110만 달러의 현금 거래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앰비언스 어페럴은 지난해 돈 세탁과 관세 포탈, 공모 등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담당 판사는 앰비언스 측에 5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하고 앰비언스와 노 씨는 국세청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에 3,500만 달러를 물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산타모니카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인종 증오 메시지와 함께 총기 난사 협박이 가해져 학교들이 폐쇄되고 한인들이 포함한 학생들이 긴급 귀가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말리부 통합교육부 벤드라티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산타모니카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위협이 가해져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내리고 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스냅챗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문구와 함께 권총이 찍힌 총기 난사 위협 메시지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고 산타모니카 고등학교 측은 이 같은 위협 게시된 것을 파악한 뒤 경찰과 교육부에 신고해 산타모니카 고등학교는 물론 한인 학생들이 많이 지역하는 팰리세이즈 고교 등에도 긴급 대피 및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와 경찰은 이 게시물 올린 학생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의 가족은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고 경찰은 학생의 차량도 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게시물을 올린 학생의 이름과 가족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통합교육부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보조교사나 통역 또 치료사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달에는 장애 자녀를 둔 15가정이 LA통합교육부를 상대로 연방법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시티 오브 엔젤스로 불리우는 LA통합교육부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학생이 주 30시간을 독립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사와의 만남은 주 1회에 그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LA통합교육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대신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한 후부터는 독립학습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전환시켰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감염의 이유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은 LA 통합교육구에게 장애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라는 시정 판결을 내렸지만 교사 부족의 이유로 수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시의회 선거구 재정장 안건 오늘 표결됩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 재조정안 표결을 시행합니다. 애당초 선거구 재조정 최종 표결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도에서 기술적인 실수가 발견돼 표결 날짜는 8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오늘로 재조정됐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인타운은 10지구 안에 단일화됩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온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리콜 운동이 최근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콜 조지 게스콘 캠페인 측은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을 다시 추진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리콜 조지 게스콘이라는 해당 단체는 지난 9월 충분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해 리콜 운동을 중도 철회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리콜 운동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투자자이자 빈곤 퇴치 운동가 조 샌버그는 2022 생활임금 발의안을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에 회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오는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해 2026년까지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18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샌버그는 이 발의안을 내년 11월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기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샌버그는 LA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민들은 재정적으로 완전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15로도 부족하고 $18는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입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 수입의 30%를 임대료 지불에 쓰다 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 타주 이주를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주민 2,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의 세입자들은 타주로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타주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19%에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세입자들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에 주택 소유주들에 비해서 팍팍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데다가 고공행진하는 주택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마저 멀어져가자 가주 세입자들이 이주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월 평균 임대료는 $1,96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내놓은 통계입니다. 외교부는 2021년도 외교 백서에 따라 2019년 12월 말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은 25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숫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15년 223만 명, 2017년 249만 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수요일인 내일 오후 3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내일 세미나에서는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가 초청돼 OPT 신청을 하며 동시에 영주권도 신청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법률 정보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한인은 줌 아이디를 입력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213-700-0651, 213-700-0651번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무료 헤어커트 서비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했었죠. 또 구세군 나성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 나누기,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타운 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서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7일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무료 헤어커트 서비스와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들은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커트 서비스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미한익 미용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대상입니다. 법률 상담은 7일 저녁 6시 30분에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가 주관하며 대상은 18세 이상 주민들입니다. 구세군 나성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례 행사인 사랑의 음식과 장난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타운 후버 스트릿과 산마리노 스트릿에 위치한 구세군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난감 배포와 함께 크리스마스 푸드박스도 배포된다고 합니다. 수령 대상은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웹사이트 www.4njtree.org를 접속하거나 구세균 교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시 해당 가정에서는 자녀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CBB 은행이 컴튼에 위치한 롱펠로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5주간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주니어 어치브먼트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와 함께 협력해 결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30여 명의 CBB뱅크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힙합의 제왕으로 불리는 드레이크가 세계적 음악상의 그래미 어워즈에 불만을 품고 후보 지명을 거부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내년 1월 개최되는 그래미 어워즈에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것을 철회해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한 것입니다. 앞서 드레이크는 올해 시상식에서 베스트 랩 앨범과 베스트 랩 퍼포먼스 두 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편 드레이크가 불만을 품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CBS 잉크 토크쇼 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 1000회 특집 방송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코든 쇼는 코미디언 제임스 코든이 진행하는 뭐 유명 토크쇼죠. 방탄소년단은 1000회 특집 방송에 출연해 히트곡 버터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에도 이 공연 전에 이 소파이 스테디움 공연 전에 이 코든쇼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퍼미션 투 댄스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 촬영한 이 횡단보도 콘서트가 제임스 코든쇼를 통해 방송되기 예정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오늘부터 한 달간 한국의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그리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 전광판에 30초 분량의 아리랑 영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하나로 제작됐고 한복, 한식, 한옥, 한글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홍보 영상입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시 식당이나 공연장 등 실내시설 입장객 대상 백신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실내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통해 밝히고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내놓겠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 소식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3일 오후 발표를 통해 메릴랜드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3건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케이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여행한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감염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서 최근 여행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인 독립운동 유적의 첫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역사박물관은 1914년에 세워진 민족교회로 교민 단합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 교회당에 미주한국인 독립운동 제1호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역사박물관은 이날 현판식을 갖고 설치한 표석은 교회 정문 현관 왼쪽에 부착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인 4일 킹카운티 20대 여성과 피어스카운티 20대 남성, 또 서스턴카운티 39살 남성 등 3명이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한 자세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이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입니다. 와이키키의 새로운 식당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15곳의 식당이 신장 혹은 확장 개업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석 전문가 스테파니 소포스는 발디딜 틈 없이 꽉 차있던 와이키키 요식업 시장이 팬데믹 동안 폐업이 속출해서 자리가 생겼고 특히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지역 소상공인들이 채우면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와이 소식입니다. 호놀룰루에 폭우가 쏟아져 도로 침수와 정전에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에 48시간 동안 1피트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는 상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홍수가 경고됐습니다. 어제 폭풍우가 덮친 호놀룰루에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이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우회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져 전력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서부 하와이 아일랜드에는 오늘 오후까지 홍수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가조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가 나란히 시즌 2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뭐 물론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피닉스 선즈의 연승 행진, 뭐 18연승 행진은 끝났죠. 하지만 그 연승 행진과 상승세 보는 재미가 지금 NBA에서 아주 쏠쏠하게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02대 90으로 승리를 했고 어제 경기에 앞섰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7시 스테이플 센터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합니다. 스테이플 센터라고 부를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스테이플 센터에 있는 스테이플스 간판 철거하기 시작했죠. 이제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이 바뀝니다. 많은 농구 팬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망하는 농구 팬들 인터뷰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스테이플 센터는 그냥 스테이플 센터가 아니라 코비가 만든 집이다. 절대 이름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레이커스 어제 경기 없었는데 오늘 저녁 7시 전통의 라이벌 보스턴 셀틱스와 스테이플 센터에서 경기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힌 지 18일 만의 일입니다. 미국 위에 다른 서방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정부는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리를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인 대표단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시엘 푸이그 지금 몇 년째 메이저리그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멕시코 리그에서 기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시엘 푸이그는 메이저리그 구단에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 미국에 남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프로야구 어느 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입단 제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았다라고 푸이그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뛸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푸이그는 한국에서 뛰기보다는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뛰고 싶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마이애미 스페인어 매체 엘 누에보 헤럴드가 푸이그와 인터뷰를 게재한 것인데요. 푸이그는 KBO 리그 구단이 꽤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영입 제의를 했지만 메이저리그 구단의 제의는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가 열릴 때까지는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구단의 제의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속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에 걸린 선수 6명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앞서 영국의 언론들은 토트넘의 선수와 코치진 다수가 코로나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고 선수 6명과 코치진 2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의 공식 발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매체는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의 이름을 공개했고 이 가운데 손흥민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토트넘은 이번 달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사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경기에 필요한 선수 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경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앙숙 브라이슨 디셈보와 매치 맞대결에서 이긴 브룩스 캡카가 디셈보와 두 번째 매치는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 당시 캡카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요. 골프 채널은 캡카는 온라인 싸움에서 한번 이겼고 골프에서도 이겼다. 2대 0이다. 이건 만회하기 힘들지 않느냐. 맞대결 더 이상은 없다라고 캡카가 말한 것입니다. 1대1 매치 대결에서 완패한 디셈보는 다시 붙어보고자 재대결을 희망했지만 캡카는 덤비지 말라라고 응수한 셈이 됐습니다. 1대1 매치 대결 뒤에 치른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둘은 2라운드 1, 2위로 나섰지만 3라운드 같은 조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